아니 80대 할아버지도 그보단 낫겠다. 너야말로 병원진 가. 너 성관계 중독이야.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야? 뭐라는 거야 이 고자가. 너 제발 비뇨기까지 가. 아, 너 정신병이나 가히 중독자야. 병원 진단은 받으셨나요? 아니요. 문제를 인정해야 고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.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. 아, 그러니까 남자 변호사님이 더 나을 것 같은데. 아, 저희가 싸우는 직업이라 간혹 남자 변호사님을 더 선호하시기도 하시는데요. 저희는 힘이 아니라 그 법과 논리로 싸우는 일이라. 아,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게 아니라. 기능 장애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애초에 뭘 맞춰보려고 노력조차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. 발기부전이라는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와이프가 너무 자주 하자고 그래서 못 살겠어요. 그 문제로 쭉 힘들었는데 쌓이고 쌓이다가 지난 주말에 서로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. 와 진짜. 야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지. 하려던 말이 뭔데 그냥 해. 네가 언제부터 내 자존심 지켜줬다고 그래. 그냥 하라고. 야 너 병원 치료 받아야 돼. 네 몸은 지금 30대가 아니라 80대 할아버지. 아니 80대 할아버지도 그보단 낫겠다. 너야말로 병원진 가. 너 성관계 중독이야.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야? 뭐라는 거야 이 고자가. 너 제발 비뇨기까지 가. 아, 너 정신병이나 가히 중독자야. 소장 넣어주세요. 아이도 없으신데 소송하지 마시고 합의로 끝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니요 꼭 판사님 앞에 데리고 가서. 저 억울한 거 판사님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.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.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데 이대로 그냥 이혼해주긴 제가 너무 억울해요. 소장 넣어주세요. 오늘 안에 접수해주세요. 제가 먼저 차는 거니까. 꼭 먼저 접수해주세요. 안 그러면 미련 남은 줄 착각할 거니까.